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이 있다. 지금 한국의 현실을 외국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다. 해외에서 보는 한국의 현실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위기의식은 한국전쟁과 정치 변화를 겪으며 어떻게 지금의 변형된 한국이 새롭게 태어났는지 몸으로 체험한 세대들만이 느끼고 있을 뿐 좌파 정권이나 지난 역사를 외면하고 있는 세대들에겐 헛소리로 치부되고 있다. 오히려 종북 세력들은 이와 같은 한국의 위기가 북한 정권에는 호재가 될 것이니까 은근히 부추길 수도 있다. 먼저 북한의 핵 개발을 보자. 미국 같은 외부 세력에 대한 자위 수단이라고 하지만 겉으로는 엄살을 떨면서도 속으로는 북한의 핵을 고슴틀린 미국이 두려워할 리도 없고 보면은 결국 북한의 핵은 적화 통일을 위한 수단밖에 될 수가 없을 것이다. 미국이나 일반이 속으로는 북한의 핵을 크게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이고 중국도 겉으로는 북한을 견제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속셈은 어디까지나 북한이 영원한 맹방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러면 결국 북한의 핵은 남한의 적과 통일을 위한 도구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대외적인 위기 속에 국내에서는 좌파 정권이 새 정부가 들어선 이래 지금까지 국가 발전이나 민생 문제는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며 오히려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이것이 좌파 정권에는 정권 창출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국가를 망쳐놓고 정권을 잡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최근 한국에서는 모슬렘 거주자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알라를 외쳐대는가 하면 IS 테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테러 방지법 같은 것도 정쟁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다. 경제는 어떤가? 노동법이나 민생법안들이 새로운 일거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발전시킨다고 국민들이 믿고 있어도 좌파 정권에서는 몇몇 귀족 노조의 뱃살 키우는 데만 협조하고 종북 세력들은 연일 국가 흔들기에만 여념이 없으니 이것이 바로 한국의 위기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이 위기를 은근히 부채질하는 세력들의 속셈은 북한의 적화 통일을 원하는 것이 아닌지도 모르겠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북한의 지배하에 남한이 들어갔을 때 한 번 배신자는 영원한 배신자로 보는 공산주의 생리상 남한을 배신한 종북 세력들을 가장 먼저 숙청할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좌파 정치권도 지금처럼 잘 먹고 지내면서 큰 소리 칠 수도 없을 것이다. 이제 한국은 위기의식을 실감하고 아직도 꿈속에 잠겨있는 부류들은 꿈을 깰 때가 됐다.